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거, 인튜이티브, 직관적인 이론들 중에 많은 것들. 자, 무엇에 대한 거냐면, 영향에 대한 직관이구나. 영향. 어떤 사건들. 뭐에 있어서의 사건이냐면, 정서적인 삶. 그죠? 정서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영향을 줘. 근데 그 영향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 많은 이론들이 있어. 근데 그 많은 이론들은 잘못된 거야. 미스테이크. 잘못된 거랍니다. 직관적 이론이라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가끔씩 걔네들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오히려 특별한 방식으로 잘못됐어요. 특별하게 잘못됐대. 누가? 얘네가. 얘네가 누구죠? 많은 직관적인 이론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많은 직관적인 이론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조금 잘못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Hit the nail on the head. 자, 이 옳은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옳은 말을 하다. 자, when it comes to라는 거죠. 뭐뭇에 관하여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뭐 예측하는 거구나. 예측, 예상하는 거죠. predict. 유형을 예상하는 거야. 영향의 유형. 그 영향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강도. That impact, 그 영향의 강도를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것에 관해서 딱 옳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내용이야.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내용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내용이야. 마이너스.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예측하는 거야. 예측하는 건데, 무엇을 예측하는 거냐면, 임팩트의 유형. 그죠? 임팩트의 유형과 강도. 임팩트의 강도를 잘 예측한대. 그 임팩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주는 임팩트 되겠습니다. 여기 on이 왜 왔냐면은, 이게 수거거든? 수거입니다. 수거. have, have 뭐뭐 effect on 점점점 have 뭐뭐 effect on 점점점 이게 뜻이 뭐냐면 점점점에 뭐뭐한 영향을 주다 이런 뜻이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에 뭐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 correctly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요렇게 옳은 말 하다 이제 요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우리는 정확히 예측을 할지도 몰라요. 접속사죠. 뭐뭐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winning a lottery 이게 복권 당첨되는 거구나. 이게 복권 당첨되는 거야. winning a lottery가 복권 당첨되는 거죠. 아,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이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어요. 그죠? us. more than. locating long lost sock 되겠습니다. 아하! 이게 찾아내는 거죠. 오래전에 잃어버린 양말을 찾는 것보다 복권 당첨되는 것이 당연히 기분도 좋죠. 또는 병렬 구조네. 또는 이게 사지 팔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팔다리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를 뭐죠? 무섭게 하는 거죠. 경악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공포에 떨게 하는 거죠. 뭐보다 이게 풀리는 거죠. 뭐 이런 거 풀리다. 우리의 나일론 실이 풀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 경악하게 한다고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곳은 곳에서 뭐 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속기간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그 감정은 그러한 사건이 그죠? 이끌어내는 거죠. 촉발시키는 겁니다. 이끌어내고 촉발시키는 거죠. 그러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건이 만들어내는 감정들, 즉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감정. 들인데 그것의 지속 시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요즘입니다. 뭐 ing 하는 데 있어서 또는 ing 할때 이런 뜻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속기 이 포지티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복권에 당첨되는 게 포지티브한 거예요. 그럼 네거티브는 뭐냐면 이제 그 사지를 팔다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 이게 그 부정적인 거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연구는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이고, 황홀감이죠. 복권 당첨되는 것에 대한 황홀감, 그 다음에 뭐 공포 같은 거, 공포나 경악, 뭐죠? 습득하는 거, 습득. 얻게 되는 거죠. 불구, 핸디캡, 약점. 이런 것들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둘다 감소시킵니다. 더 빨리 감소된다. 미안하다. 감소된다. 더 빨리 감소된다 than expected. 예상된 거죠. 예상되는 것보다, 그죠? 기대되다.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보다 빨리 이런 감정들이 사라져버린답니다. 사라져버린답니다. 게다가, 몇달 후에, 몇달 후에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죠. 원 or the other, 이거나 또는 저거 중에 하나, 그죠? 이거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를 원,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두 개가 있으면. 먼저 얘기하는 게 원이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디아더란 말이야. 이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걸 경험하건, 사지 절단된 걸 경험하건 간에, 어쨌든 경험한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는 거의 머머지 않다. 구별될 수 있다. 자, 인텀스 오브는 머뭇의 관점에서. 그들의 전반적인 행복의 관점에서는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뭐 되게 황홀하고 경악을 했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결국은 똑같아진다. 뭐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